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예전에 잠깐 언박싱으로 보여줬던 콜트였나요? 언박싱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안 올린 지 너무 오래돼서. 자, 하여튼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가격 보시면 아시겠죠? 14세형 콜트입니다. 보자. 소비자 가격 10,000원, 그리고 할인가 8,500원, 모든 문구 도매. 뭐 하여튼 여기 그 가격이 싸서 인터넷으로 배송비 주는 여기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무려 이거 구입한 지도 2년이 넘어가네요. 리뷰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이제 왔어요. 제가 오늘 몸이 아파서 휴가인 관계로 이걸 좀 찍습니다. 한 몇 개 정도 올려보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자, 박스를 살펴보면 얇은 종이 상자로 되어 있고, 얇은 종이 상자에 그냥 프린팅 되어 있어요. 자, 기존에 대박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물론 나이 든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이거는 성인용으로 나온, 얘는 커맨더네. 죄송합니다. 오리지널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자, 아, 오리지널이 안 보이네요. 일단 커맨더 저거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세형으로 발매되었던 콜트 1911, 얘는 이제 콜트 커맨더인데, 일단 1911 그 녀석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따로 이제 14세형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다 없다 하다가, 아마 이게 2004년 정도에 콜트 M1911A1이 아마 토이스타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출연해서 대박을 치고 인기 좋게 막 나가는데, 이제 뭐 물론 실발매가가 얘가 25,000원 정도에서 20,000원대로 떨어진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인터넷 최저가로는 17,000원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아는데, 가격이 지금 이 녀석은 10,000원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총을, 그러니까 이 녀석의 부품용으로 이걸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무엇입니까, 이거 그 탄창. 예. 그러니까 실린더 세트를 따로 구입하면 4,500원에서 5,000원 줘야 살 수 있었는데, 실린더도 딸려오고 탄창도 딸려오고, 그리고 상하부 뭐 도색은 안 돼 있고 약간 좀 모자라긴 하지만 뭐 바디도 좀 딸려오고 이러니까 10,000원이나 8,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이걸 사면 이제 뭐 부품이 왕창 딸려오는 그런 개념이 돼서, 예전에 이 녀석의 부품으로 이걸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했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자, 1911A1 이 녀석, 지금 이건 커맨더지만 1911A1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껍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총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죠. 이건 지금 커맨더지만 뭐 금속 부품 잘 들어있고, 기존의 금속 파트가 1,2,3,4로 발매돼서 뭐 상부 슬라이드, 하부 슬라이드, 뭐 다른 부품들 이렇게 사가지고 달고 이렇게 하면 풀메탈로도 바꿀 수 있었어요. 그 부품들이 가격이 뭐 보자, 뭐 하나 2만원, 뭐 하나 2만원, 2만원,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메탈을 하면 이제 본체값 2만 얼마에서 이제 풀메탈 부품들 다 하면 10몇만원, 뭐 9만 얼마, 10만원, 9만 얼마 그런 세트로 아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20세형입니다. 예. 20세형으로 발매되었던 이 녀석들과 달리 14세형에서는 슬라이드 스톱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립이 틀리죠. 예. 총도 이제 열어봐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오픈하겠습니다. 박스 앞에 보면 뭐 리얼한 그립 세프티가 재현되어 있다. 기존의 거 그대로 가져왔다 보면 되고, 14세형으로 만들고 슬라이드 스톱이 된 것입니다. 딱 특별히 뭐 강조할 건 없고, 그립이 좀 틀리다는 거. 슬라이드 스톱이 삭제되고. 자, 열어볼게요. 짠. 여전히. 근데 뭐 박스에 뭐 무지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확실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린이들 이제 어필하기 좀 좋은 그런 그림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고, 뚜껑 열어보면 꽤나 잘 되어 있어요. 뭐 설명서도 여기 잘, 부분 각부 명칭도 예쁘게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고, 짤짤이탄 기본으로 되어 있고, 알다시피 뭐 경고문고 이런 거랑 비비탄 한 봉지 작은 거 들어 있었어요. 이거 그냥 가지고 놀기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내구성이, 이 녀석 무게도 있고 내구성도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슬라이드 스톱까지 재현하다 보니까 작동상의 오류가 좀 짜잘하게 좀 있었는데, 얘는 뭐 그럴 거 없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 이거 오렌지 팁이 본드로 잘 붙어 있어요. 근데 실제라기보다는 원래 이 녀석은 안에 내부 강성까지 잘 재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거 사포질해서 날라가 버렸죠. 원래 내부 강성까지 예쁘게 재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길이 때문에 뜯어버렸는데 슬라이드 스톱이 되네요. 빈탄창에서.
뭐 아무튼 도색을 해가지고 흰색 컬러 파츠를 이렇게 유지를 했다. 뭐 없는 게 예쁘긴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더 볼 건 없고, 뭐 AS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AS 본사 연락처까지 이제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들 겨냥했을 때는 고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설명을 더 붙여놓지 않았나. 하여튼 어린이나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런 총 보자, 뭐 요즘 나오는 총들 이런 거 뭐 뭐냐 풀리모건 총들, 글록이라든지 오히려 뭐 베레타도 요즘 뭐 구식 취급 당하는데, 뭐 얘는 어떨까요? 콜트 1911이 뭐 110년이 된 총이잖아요. 1911이면 2021년이니까 110년이네요 정확히. 110년이 된 총에 뭐 저 어린이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하고 하는데, 오, 솔직히 부품용으로 이런 걸 구입을 많이 했었다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립이 이제 보시면 많이 두꺼워요. 자, 왜 그럴까? 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스 주입구 뚜껑까지 여기 동그랗게 남아 있는 게 보이는데, 사다리 과학이라는 곳에서 예전에 제가 위키백과에 찾아보니까 사다리 과학이라는 곳에서 가스건으로 콜트를 만들었었대요. 그때 이 그립을 써가지고 그거를 좀 개량해서 만든 게 이거라서 이 그립이 좀 두꺼워요. 이제 얇아야 되는데 차이가 좀 확 드러날걸요. 그립 보세요, 그립 맞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가스 실린더가 여기, 실린더가 아니죠, 가스 통이 여기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꺼운 걸로 아는데, 아마 실탄창에 가스통이 여기 들어가는. 그래서 아무튼 이 그립이 굉장히 두껍다,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다리 과학에서 발매됐던 가스 콜트의 그립을 가져오느라고 이게 그냥 이렇게 두꺼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모양은 괜찮아요. 독수리 그림 있고, 이 보면 여기 박스에도 뭐 표현해놨듯이 그립, 리얼한 기본 그립 장착, 리얼하다기보다는 좀 더 화려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쁘죠?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건 이 성인용하고는 거의 똑같아요. 보시면 아저씨 좀 없네. 자, 일단 짤짤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창기에 이 녀석 개발될 때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이 녀석이 이제 콜트 1911 토이스타에서 처음 나올 때 야심차게 여기 탄창이 짤짤이가 아니고 그 태엽식 탄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여튼 밑에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태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잔고장이 좀 많고 여러 이제 단점들이 생기니까 그냥 이걸 일반 짤짤이 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짤짤이. 그래서 이 녀석도 태엽식이 혹시나 달려 나오나 했었는데, 아, 그냥 뭐 똑같이 기본형 이런 게 달려 나왔다. 물론 가격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창이 꽤나 이제 잘 빠져서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한번 돌려치고 이렇게 뭐 게임을 뗐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썼대요. 너무 탄창이 잘 빠져서 몸체를 살짝만 누르면 그냥 푹 흘러나와 버린다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서 게임 뛰는 사람들은 여기 테이프를 한장 살짝 붙여서 쓰곤 했다라고 합니다. 조명이 그렇게, 조명빨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지금 주광하고 지금 형광등 섞여 있는데 색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그래도 볼만합니다. 각인도 뭐 나름 잘 돼 있고, 각인 살짝 그 처음 나왔던 이제 20세용하고 조금 틀리대요. 그리고 이게 보면 그냥 생 플라스틱이에요. 20세용은 도색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도색이 무광 도색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콜트의 특징이 이렇게 보면 가스 탄피 배출구가 약간 조금 더 좀 둥근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각진대가 조금 부조화스럽다라고 좀 하더라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그렇진 않은데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서 탄피 배출구 이 모양이 좀 좀 더 각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훌륭해요. 잘 나가고. 자, 박스가 옆에 있는데 몇 발만 쏴볼게요.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나한테 튈라나? 나가자. 와, 14세용 맞나? 맞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예? 0.2줄 살인무기 이런 걸 개인에게 팔고 대단합니다.
아주 살인적인 파워가 나오네요. 박스. 박스를 그냥 20cm 거리에 쏘니까 그냥 박스가 자국도 안 난다. 에이. 네. 그립이 이렇게 예쁘고, 자, 그립 세프티가 된다고 합니다. 자, 보고 쏘면 안 나가죠. 자, 그립 세프티 이러고 나가죠. 네. 장전 상태에서도, 잠깐만, 이 상태. 자, 장전 상태에서도 역시나 안전하게 되고, 이걸 그립 세프티를 누른 상태에서 쏘면 쫙 나가죠. 그리고 이제 안전장치는 평소 때는 작동 안 하다가 장전이 된 상태에서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안전장치 잘 재현되어 있고, 슬라이드 스톱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얘기가 있던데 슬라이드 스톱 버전하고 슬라이드 스톱퍼의 위치가 좀 다르다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도 이건 모르는 내용이라.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하부 프레임은 관계가 없는데 상부에 보면 이제 슬라이드 스톱이 얘가 최대한 길어지, 어차피 여기 위에 보시면 쉬리야 가만히 있어라 네가 왜 작동하니. 예. 자, 시리가 갑자기 듣네요. 저 아이폰이 머리가 좋나 봅니다. 예. 자 이게 슬라이드 스톱이 여기 스토퍼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실 그게 아니니까, 실 그게 아니니까 저거 됩니다. 전화가 오네. 아니네, 전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슬라이드 스톱 거리보다는 얘가 짧으니까 여기 튀어나온 스토퍼에 걸리는 이 멈치 부분이라 그러나, 슬라이드 스톱에 파져 있는 구멍, 이 구멍이 사실 더 뒤 앞쪽에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스톱이 안 되는 버전이니까 굳이 얘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위치에 있다, 슬라이드가. 그래서 슬라이드 스톱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뭐 슬라이드 가스건도 아닌데 대봤자 소용이 없는데, 이걸 찾는 분이 있더라고. 나름 리얼리티고, 그리고 무게도 있어요. 무게감도 많이 차이 납니다. 얘는 그냥 생플라스틱이고 되게 가벼워요. 자, 이 녀석은 슬라이드 스톱이 되지만 이 위치가 실제 총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게 이 스토퍼 걸리는 이 멈치 부분, 이 부분의 위치는 이 녀석이 제 위치가 맞다는 거죠. 실총하고 오히려 리얼리티로 따지면 이 슬라이드가 오히려 고증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걸 짜잘하게 캐치해서 사람들이 알아채고 뭐 이러는 것도 괜찮네요. 뭐 각인도 뭐 타가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훌륭합니다. 지금 조명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냥 생 플라스틱이에요. 색깔이 예뻐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약간 블루한 빛이 나는데, 제 살색 보면 알지만 약간 푸른 지금 조명이어서 약간 색깔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 그냥 생 플라스틱,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그냥 생 플라스틱. 뭐 보시면 United States Property, Property라고 적혀 있고, 111 USA 각인은 정확하네요. 뭐 ASGK 뭐 이런 거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뭐 훌륭합니다. 외관 솔직히 이거 그립만, 이거 오리지널 그립, 이거 메달 없는 거 붙여주면 그냥 갖고 놀기는 이거만한 게 없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좀 전에 쏴봤는데 파워에 대해서, 파워는 뭐 탄만 좀 괜찮은 거, 토이스타 0.12g 탄 거 뭐 이런 거 조금 더 깔끔한 탄을 집어넣어주면 뭐 쭉쭉 뻗는다고 하네요. 물론 14세용이기 때문에 네,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에어소프트건 관련 뉴스도 한번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리뷰는 아니고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일단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괜찮은 총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립 세트도 되고, 네, 가벼운데다가 작동성 우수하고, 그리고 이 녀석의 어이구야, 20세라고 뭐 쏠 때 기분이 틀리네요. 이것도 0.2줄에 맞춘 건데 쓰레기 파워인데, 참 이거에 이 파워에 제가 놀래야 됩니까 여러분? 아, 미치겠다 진짜. 네, 아무튼 네, 이 녀석의 부품용으로도 손색이 없고 그냥 막 가지고 놀기에도 좋습니다. 전 문구점에 보이길래, 할인하길래 그냥 사놓고 한번 리뷰 한번 해야지 했는데, 예? 좋아요, 괜찮아요. 뭐 작동성 훌륭하고 슬라이드에 뭐 고증도 완전한데다가 물론 생 플라스틱으로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 가볍고, 오히려 무게 가벼운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죠. 뭐 장점으로 따지면 뭐 훌륭합니다. 물론 1911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는 뭐 그렇게 각인될 만한 큼, 뭐 제가 어릴 때는
베레타 같은 게 진짜 최신 막 우주에서 온 이런 막 엄청난 이런 디자인 뭐 이런 화려한 특히나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모양이 뭐 더 환상적이죠. 곡선이 막 이렇게 들어간 이런 이 총도 요즘 구식 할아버지들 총인데 아재 할아버지 총인데 이 각진 이 녀석이 얼마나 더 뭐 인상을 주겠습니까?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그래도 이거는 좀 맛이 좀 있다. 그리고 그립이 좀 예쁘긴 한데 오히려 이게 두꺼워서 무슨 파라오드넌스를 진 듯한 그런 좀 부자연스러운 콜트를 쥐었다는 느낌보다는 좀 베르타보다 오히려 그립이 두꺼워요 이게 좀. 그러나 이제 모양이 예쁘다는 거 예쁘죠. 이거 도금까지 된게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합동과학과였나요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얼추 그 녀석 비슷합니다. 그립이 두꺼워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까지. 오늘 다른 것도 몇 개 더 찍으려면 빨리 달려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그런 것도 어필 좀 해야 되겠네요. 구독자가 너무 없어요. 살려주십시오. 네. 이거 리뷰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자 오랜만에 돌아왔고, 자 M1911A1, 자 오랜만에 리뷰 한번 해봤네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리고 한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